다큐멘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유용하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유용하의 뉴스 코멘터리가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인 지 이제 한 달여가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진짜 열심히 힘들게 달려왔는데요. 사실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내용과 어떠한 메시지, 또 하루를 힘차게 푸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드렸는지 저희들 한번 반성하고 성찰해 보겠습니다.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통해서 좀 더 유익한 정보, 그리고 정치와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잣대, 근거 틀, 그리고 기존 언론에 나오지 않는 민심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달려갈 생각입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가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100일 취임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하여 칼잡이 장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 유용하의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뭐 한동훈 특집 방송 할 생각은 없고요. 한동훈 장관 그 사람이 100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언어와 일탈 행동을 퍼붓고 있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마치 무슨 뭘 국민들 뽑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라 그래서 그 장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한 국가의 뭐 국회가 어딘가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저껜가 한 국가의 장관인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냐고. 장관 우리가 뽑았어요? 나왔어요? 총선에 나왔었어요? 국민들로부터 전혀 평가받지도 않은 사람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 코멘터리 뉴스뿐만이 아니라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에서도 한동훈 장관 그 작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만방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도 코멘터리 뉴스에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 당헌 개정안, 오늘 민주당의 중앙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당헌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전국 대의원대보다 의결보다 우선한다. 확실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민주당에 있는 그분들이 참 언론을 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아주 신났어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클래스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 뭐 절대자, 그리고 신군부 얘기했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좀 알아보죠. 다음에 우리 저 이재문 소장의 내비게이션 시간에는 지금 일기 신도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죠. 일기 신도시 집값이 뚝 떨어져서요. 주민들이 완전히 뿌리 왕창 났대요. 그 왜 그랬는지,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언제 실행할 건지, 완전히 선거용이었는지, 부동산 문제는 자세하게 전문가이신 이재문 소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초대 손님을 저희가 모십니다. 김민웅 교수죠. 촛불 승리 전환행동 상임대표신데요. 이 윤석열 정부 100일 된 상황을 한번 얘기해보고 분석해보고요. 왜 윤석열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우리는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정치적,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김민웅 교수와 함께 대담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멘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뉴스입니다. 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노동자들 이제 파업하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고용주가 주는 월급 그대로 그냥 반노예처럼 사세요. 이것이 한국 사회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라든가 좀 중견기업의 노동자들은 좀 다르긴 다르죠. 그러나
이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하청 용역 노동자라든가 영세기업 이런 중소 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참 너무합니다. 진짜 자기 인사 나가서 일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굶어 죽으니까. 대우조선 해양 파업 노동자 결국에는 파업이 멈췄지만 이들에게 500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청구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어? 자, 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결국 불법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 도어스태핑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 지금 가끔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대우조선 파업 해양 대우조선 해양 용역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라고 그랬었죠.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 행위고요. 그것도 완전히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건 불법 행위고 살기 위해서 한 파업이었는데 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그러죠? 제대로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법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은 합법입니까?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임금 삭감과 원상회복, 고용불안 개선에 500억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단식농성 중입니다. 그 국회에서 인권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우조선 500억 손배소를 하면 끔찍한 불행을 낳을 수 있다고 걱정과 우려를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 이걸 또 개인에게 좀 물리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특히 이제 대우조선 해양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입니다. 국가가 이들에게 파업했다고 500억 원을 내라고 합니다. 네?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최저임금 간당간당하는 사람들 장시간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데 이들에게 500억 원을 불법 행위라고 500억 물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래는요 노동조합법상에 이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단체 행동권은 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손배소를 청구하게 되면 사실상 노동조합 단체 행동권을 못하게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업주와 이 기업주들은 어떻게 우회해서 하고 있냐면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돌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돌려서 노동조합법에 걸리지 않게 민사소송으로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2017년 6월 기준으로 해서요. 노동조합 조합원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요. 1867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도 화이트질 화물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죠. 이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의 대응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장시간 노동, 그리고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내려가고, 그리고 아주 환경도 아주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얘기를 해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가정이 있고 자기의 생존 문제가 있을 때는 파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예의가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자신의 생존 문제, 존재의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가진 자들 그리고 있는 분들이 이거 생각해야죠.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손배소와 가압류, 노동쟁의를 막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 말, 내년 초에까지 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 드립니다. 자, 한동훈, 오늘이 24일 취임 100일이에요. 뭘 했는지 한번 좀 준비된 우리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동훈 5월 17일 날 취임했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참나.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뭘 했냐 하면 인사를 단행했어요. 검사자급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사람들 쓴 거죠. 윤석열 사람들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부라든가 다른 일반 관계 검사들은 다 보내고요. 특수부 출신들, 과거에 정치검사라고 일컬었던 특수부, 그 특수부 출신들이 요직에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뭘 했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압수수색 장관이다. 천하에 공포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압수수색이냐? 이전 정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재의 이재명에 대한 문제, 두 가지 갈래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5월 19일 날 백운규 전 장관 한양대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7월 7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관련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7월 27일 블랙리스트 관련 과학기술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7월 28일 민주당에 관련자를 제공했다고 여가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8월 2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8월 4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8월 16일 서훈 박지원 등 전 정권의 대북 문제 관련 인사들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8월 17일 해양경찰청, 이것도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8월 18일 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8월 19일, 22일 드디어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그나마 좀 뽑은 한동훈 압수수색 장관의 일지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한 거는 국회에 가서 대들고, 예? 국회에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만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압수수색 장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00일 동안 우리가 쳐다봤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우리 박상면 박사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주당 최고 의사 결정 방식이 바뀝니다. 오늘 중앙위원회가 열려서요. 이거 하나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대의원 대회, 유명무실한 전국 대의원 대회. 대의원 대회, 이것은 과거에 DJ 때 평화민주당, 국민의 이때 얘기 아니에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야당 탄압 받았을 때, 대의원들이 그 당을 지켰어요. 실제로 돈 내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대의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지역위원장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임명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 직할 체제가 되어 있어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초롱성으로서 대의원 제도가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권리당원이 125만이에요. 그럼 권리당원들 다 당비 냅니다. 매달. 그럼 권리당원들이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당원 개정안 넣었는데 이거 갖고 또 난리가 났어요. 누가 했느냐? 박용진 후보. 이 대의원대회보다도 권리당원 투표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면요. 이 강성 목소리만 이루어진대요. 또 개탈이 나왔어요. 개탈. 심심하면 강성이래요. 열성 당원들 관심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호의를 표시하고 민주당이 바뀌길 바라고 개혁되길 바라서 힘을 모아주면서 자기 돈 매달 내는 사람들한테 강성 당원이랍니다. 그리고 친명계가 또 의사를 좌우한대요.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개혁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또 친명계가 들어갑니까? 또 조홍천 의원. 참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국민투표제도는요. 히틀러 방식이래요.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조홍천 의원님. 히틀러가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이 뭔지 좀 아십니까? 네? 어떻게 거기다 신성한 국민의 권리고 국민의 행사하는 국민투표제도를 어떻게 히틀러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헌법 개정할 때 히틀러 방식으로 다 하나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바꾼다고. 국민투표는 뭐예요?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총선도 국민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대선도 국민투표의 다른 형태예요. 이거 다 히틀러입니까? 좀 역사 공부도 하고 말이죠. 예? 세계사 공부도 좀 하세요. 네?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는 수기를 거치기 어렵다. 집단지성이란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1934년 시민투표 형식의 국민투표에서 승리해서 총통에 취임했고 그 길로 전체주의 체제로 치달은 경험이 있다고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어요. 왜 히틀러가 파시즘이 됐는지, 예? 왜 선동을 통해서 파시즘이 됐던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하세요.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언제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제도 좀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니 생겨갖고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자, 커뮤니티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박상명 박사 모시고서 뉴스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